계속해서 자 KTVIPR 시즌 3 여러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어 결승. 네. 진짜 속도가 있게 막 치가박치가박 그렇게 진행됐습니다. 저 서로가 잘 알기 때문에 네. 뭔가 그 뱀픽에서부터의 심리전이 굉장히 치열했고요. 거기에서 사실 승부가 굉장히 많이 갈려요. 근데 핵팀이 너무나 좀 뻔한 뱀픽을 했었고 오히려 반대로 무적함대가 그거를 좀 맞춰왔다. 그러니까 노리고 왔다라는 생각이 드는 좀 이런 형태로 출발을 하다 보니까 초반에는 좀 분위기가 좋았지만 결국 후반으로 갔을 때 조합 시너지가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초반에 잘 치는 것 같았는데 결국에 뭐 결정타가 안 나왔어요. 그 1차 타워를 만약에 밀었다면은 경기 양상이 조금 더 바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상대 정글 쪽에 맵 장악하고 부시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금강 쪽에서 낚시를 하면서 무적함대가 치고 들어올 때 물사냥과 더불어서 파고 들어가면은 이게 셀레스트가 살기가 좀 어렵기도 하거든요. 먼저 점사를 했을 경우에 그쵸, 예. 그랬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 무적함대가 정말 반반구도로 시간을 끄는 운영 자체가 너무 좋았습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스타트를 준비합니다. 역시 뱀픽이 중요해요. 뱀픽 중요하고 아 진짜 뭔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좀 이런 뱀픽이니까 모험수일 수는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좀 가져가는 것도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서 페타를 벤했다는 거는 크롤에 대한 압박. 아, 그렇죠. 바로 이제 그래서 핵팀이 크롤 벤 나왔고요. 그러면 이제 버프 조합적으로 마음 놓고 좀 가져갈 수가 있는데 스카이 쪽을 또 생각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이게 정글 쪽으로 갈 확률이 높아 보이고 바뀌었어요. 네. 저 판에는 아다지오 스카이 네, 아다지오 스카이가 이제 벤 됐고 뭐 하나씩 가졌죠. 페탈가 크롤이 가졌었는데 바뀌었어요. 아, 그렇죠. 죽었지 막걸리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아 딜러를 일단은 하나 더 가져가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뭐 다시 한 번 더 스카프를 가져갈 수도 있는 거고 스카프 스카이 조합적인 시너지 자체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 뭐 나중에 또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로머를 가져갔고요. 네 일단은 핵팀이 지금까지는 하이파이브가 나왔어요. 네. 아, 파이팅 좋아요. 경기 진 다음에도 얼굴 표정 밝았어요. 네. 이길 수 있겠다. 이 정도면 아마 그런 감이 안... 오... 끝! 이제... 포트리스를 안 가져가네요. 핀을 가져왔습니다. 이러면 스카이가 활약할 수 있는 환경은 일단은 구성이 돼 있어요. 네. 포트리스를 만약 가져갔을 때는 스카이를 좀 많이 견제를 해줄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핀을 가져갔고 이게 아다지오를 가져가면서 사실은 들어가는 조합이 좀 힘들다는 판단을 했고요. 그러면서 결국은 글레이브까지 가져간 핵팀. 지금 이번에 이제 뱀픽으로 봤을 때는 핵팀이 좀 더 괜찮아 보입니다. 네. 전통의 강력한 조합이에요, 지금요. 정석, 소위 정석. 그렇죠. 이게, 핀을 가져간, 그러니까 포트리스 대신에 핀을 가져감으로써 어쨌든 아다지오를 지키는, 그런 측면에서는 좀 더 유리함이 좀 있는데 네. 아 진짜 우리 팬분들은 핸드폰으로 치어풀도 만들고 게임도 네. 하고 네. 만능이죠. 네. 요즘에는 핸드폰 없이는 살기 힘들어요. 네. 자 이제 KTVIPL 시즌 3 자, 준결승 두 번째 세트입니다. 끝날 수 있습니다. 이번 세트로 블루가 무적함대 레드가 핵입니다. 네. 무적함대 핀픽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은 어차피 핵팀이 공격적인 만약 조합을 완성을 시킬 거고 그렇게 운영을 할 거고 들어올 거고 그렇다고 했을 때 핀이 제일 낫다라는 판단하에 한 번 더 핀을 좀 기용한 것 같네요. 저,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드루이드가 정말 그 얼마만큼의 얼마만큼의 딜을 넣어줄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질 건데 재미있는 점은 아이러브 영주가 레인으로 왔고요. 바다가 로머예요. 센스가 지금 정글이거든요. 그러니까 픽으로 뭔가 꼬우는 게 아니라면 포지션 변경으로 이렇게 변수를 줄 수 있다. 아 그렇죠. 근데 이게 과연 좋은 판단일지 모르겠어요. 네. 저 원래 자기 하던 그게 있잖아요. 전문성이라는 그렇죠. 게. 근데 모르죠. 이건 있죠. 딱 그 정보창을 눌렀을 때 상대방의 영웅과 플레이어 이름을 딱 봤는데 뭐지? 도대체 뭘까? 여기에서 막 물음표가 네. 머릿속에 떠다닐 수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러겠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한 번에 어떤 결승용 카드 아니에요 이거. 그렇죠.
그렇게 꼬았을 때 본인들이 본인들의 손가락이 꼬이는 경우도 좀 생기는데 네.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나는 좀 그 꽤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나 다다체력 3분의 1. 네, 보통 이제 정글과 이제 레이너 간의 그 스왑은 좀 간간히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3단 스왑은 좀 잘 나오기 어렵거든요. 이게 좀 뭐 발언권의 문제인지 아무튼 내가 하드캐리 좀 해야겠다. 아, 그럴 수 있죠. 예, 예. 영주 선수가 아 답답하니까 내가 레인 갈래. 이제 이런 분열 아닌가요? 댄스플레이 선수가 아 나도 답답하니까 내가 정글 갈래. 그러면 네 좀 아쉬운 모습 보여줬다는 시키는 대로 네, 다다 다다. 아 정말 또 정말 이게 그런 발언권 문제로 네. 이거 역할 교대가 됐으면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아니겠죠? 자, 아니겠죠? 영주 한번 기뻐요 움직임이. 반피! 자 와인 총 얻었어. 아 이게 전무성. 다시 한번 이거 큰일 났습니다. 박용훈 개설이 그 음모설을 몇 개 예전에도 했었는데 결국은 사실로 드러났었거든요. 네. 오늘도 약간 이 가능성이 없잖아 있어 보입니다. 네. 진짜 다다는 알았어 남는 거 할게. 네. 뭐 이 느낌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무적함도 잘하고 있어요. 무적함 대응을 하시는 네 분이에요 지금. 네, 네. 망고 뭐 한 명씩 아이디 더하기 팀명 얘기해 주겠습니다. 예, 지금 번지수 잘못 찾아왔어요. 빨리 도망가야 돼요. 네. 글레이브가 한번 쫓겼다가 네. 영주 이번에 적방향으로 그렇죠? 이거는, 네. 이거는 나와서 좋겠네요. 영주가 스킬을 적방향으로 쓰니까 킬이 나오네요. 네. 근데 방금 뒤로 쐈죠? 네. 앞서서는요. 그리고 방금 전에 망고 선수와 예, 드루이드 선수는 정말 뒤도 안 보고 네. 잘 버렸어요. 버릴 땐 버려야죠. 네. 아니 그래도 잠깐 네. 고민할 만하지 않나요? 어차피 그 버리 와인이 나 네. 버려 니네 튀어 이럴 수 있어요. 네, 그랬을 가능성이 더 높겠죠. 네. 버릴 때 안 버리면 나중에 어차피 쓰레기밖에 안 됩니다. 네? 아 정말 외람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네. 불편합니다 지금. 네. 네. 그러니까 네. 이제 그 분리수거용으로 버려야 되는 이런 이제 된다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망고 선수가 결국은 와인의 희생으로 인해 상대방의 정글을 뺏어 먹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와인의 희생은 정말 숭고한 희생이었어요. 네, 뭘 먹고 그러니까 죽느냐 마느냐도 중요하겠습니다. 뭘 먹었냐가 더 중요해요. 그렇죠. 먹고 죽으면 괜찮습니다. 오, 깊숙이 망고. 자, 그리고 여기 큰 쌍둥이를 어쨌든 시간에 맞춰서 제 시간에 맞춰서 망고 선수가 이제 카운터 정글을 온 거고요. 네, 돈 좀 분명히 더 먹었어요. 그러니까 자, 걸렸죠? 걸리면 살아가는데 퇴로 서로 만나나요? 바로 또 와줬고 아, 또 3대3 구도 네 하지만 아다지오가 하지만 스카이가 예, 예. 네, 무적함대 입장에서는 뭐 취할 건 취했으니까 빠져도 되죠. 네 이번에 역시 아이러브 영주 상대편 쪽으로 스킬 잘 썼습니다. 네. 팀 입장에서 게임을 좀 더 스피디하게 풀어나가기 위해서 네 바로 저기에 저렇게 하면은 더 빨리 가는 거 아니거든요. 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예, 네, 뒤로 더 빨리 빠지는 건 아닙니다. 실수죠. 네. 네. 야. 결승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에 이거 팀 내 위상. 토스 한 번 해주세요. 토스 잘했어요. 토스 잘했어요. 네, 드루이드 드루이드. 토스 없을 때. 센스 플레이. 야. 네. 센스 플레이 선수가 한 건 해주네요. 네. 흑기 없을 때 이렇게 제대로 한번 네. 물어주는 거죠. 그렇죠. 야, 이렇게 되면은 레인 쪽에서 스카이와 아다지오가 약간 좀 그 CS 차이가 벌어졌었는데 그런 격차들을 약간 좀 따라갈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받았습니다. 네. 지금 드루이드가 원래 CS를 잘 먹습니다. 뭐 열 몇 개 아직까지 앞서 있네요. 그나마 지금 그래도 한번 네, 킬을 만들어 줘서 따라갈 수 있는 좀 형태가 됐고요. 네. 돈체 분명히 납니다. 뭐 700원, 800원. 네. 자 이제 다시 아다지오 합류. 근데 이게 사실 뭐 익숙하지가 않을 수는 있어요. 어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정글에 있었는데 근데 실제로도 사실 아이러브 영주 선수는 레인에서도 잘해요. 그래서 일단 뭐 그런 부분에서의 문제는 좀 없어 보이고 그런 잘해요. 지금 그러니까, 한번 지면 끝인데요. 그러니까 어색한 걸로 인해서 뒤로 이제 능력을 썼다 이런 건 아니에요. 네. 네. 자, 핵팀 입장에서는 어쨌든 정글 쪽에서 계속 카운터 정글을 좀 당하고 있다는 부분이 이제는 한번 한탁 교전해서 좀 승리를 거두면서 그 부분을 좀 차단시켜줘야 되겠죠. 네, 네. 막고 갔다 그랬죠? 타이밍이 네. 아주 좋았던 게 스카이가
아이템을 딱 사기 직전에 와가지고 상점에서 쇼핑을 못했거든요. 네, 두 명짜리 골고루 빠져서 다이브까지는 네. 어렵고요. 그래서 빠질 수밖에 없었고 네. 스카이 어떻게 기다려야 돼요. 그렇죠. 핀 6렙 찍으면 이제 저런 거 저런 사람이 땡깁니다. 또 네 리젠 시간에 맞춰서 네, 카운터 정글 가고 있죠. 네, 알뜰살뜰 얘 야, 반피 반피 센스 플레이 어디로 와? 어디로? 예. 자, 이거는 뺏기지 않았고요. 자, 아다주오는 레인에서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큰 쌍둥이 몹이 계속 지금 뺏기는 상황이라서 아 지금 센스플레이 선수가 좀 많이 괴롭겠는데요. 네, 그냥 단순 CS 비교가 비싼 CS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무적함대. 뒤! 아 이거 자 오히려 자 도발 걸고 센스플레이 센스플레이 돌진 없어요. 센스플레이 잡고 아 빠질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네. 야 이게 6렙이 아직 아, 못 찍은 게 아쉽습니다. 대신 안 맞아주죠. 그냥 니가 다 맞아. 이게 네. 본인 쪽 정글 쪽이 빼앗기면은 이런 상황이 잘 펼쳐져요. 네. 아, 뒷공간이. 아, 그렇죠. 뒤에도 막 진입하셨습니까? 오, 지금 골드마인 거의 꽉 찼는데요? 조금 이렇게 한 5-6시간 주겠습니다. 망고의 아. 체력이 조금 없어서. 먹고 빠져야죠. 예. 네. 살짝 네, 좀 이게 애매하긴 한데. 1.4! 버스! 와서. 버스! 아, 네. 아 다저가 먹었습니다. 250원. 심판의 언영으로 가져가는 모습이에요. 네. 그러면 뭐 원하는 만큼 교전 아, 와인이 저 등딱지 두꺼운데 그냥 예, 맞아주면 뭔가 핵팀은 막 싸우고 싶은데 구도가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싸우고 싶어서 몸이 근질근질할 겁니다. 계속 카운터 정글 당하고 카운터 정글 당하고 뭐 금강기 뺏기고 2,500원 네. 본인들이 원래 주도하면서 스피드하게 경기 운영하고 압박하고 공격하고 그게 핵팀 스타일인데 부족함대가 정말 그 핵팀의 그런 점을 잘 이용하면서 상대는 싸우고 싶은데 구도 안 만들어주고 시간을 끄는 그런 플레이 부족함대 정말 영리한 그렇죠. 플레이를 해주고 있어요. 내가 싸우고 싶을 때 싸우고 싶은 대서 싸우는 게 중요합니다. 오드라 AOS가 마찬가지죠. 내가 쓸 때 내가 싸우면 이길 것 같아서 싸워야죠. 아... 어이고 이게 숙련도 차인가요 레이너의? 아 자꾸 아... 눈에 띕니다. 이게 스카이가 네 진짜 성장을 못하면 이거 많이 어렵거든요. 네. 이제 핀 눈도 찍었어요. 자, 여기서 글레이브도 막 들어갈 수가 없는 게 네 지금 이제 그 자 미니언 치고 대시 망고. 아 근데 흑기시 아, 바로 영계... 빠져나오네. 자 그래도 영주의 프리딜. 야 영주 프리. 아, 그레이브 전사. 와, 분수에 거기다가 여분의 체력까지 와인 선수가 다 만들어줬어요. 네. 아, 흑기 스스로도 여분의 체력 만들고. 맞죠. 뭐 사실상 좀비. 흑기를 토스했는데 오히려 센스 플레이 선수가 죽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이건 나름 좀 열었는데 좀 세게 맞았습니다. 네. 단단하죠. 네, 다시 네. 볼까요? 토스 반피 3분의 1피 그러니까 이게 영계가 아 이게 위상차 폭격도 사실 좀 제대로 안 들어갔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호흡적인 측면이 지금 이 조합상에서는 핵팀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네 아 우리 또 네 예, 예, 어머님과 예, 예, 두 분의 사랑 예. 영원하시길 아, 예. 예. 포레벌 예. 저기 가족끼리 또 앞서서 부부끼리 그쵸? 오신 분도 계셨잖아요. 가족, 네. 가족 간의 그 커뮤니케이션의 소통에 있어서는 정말 이 베인글로리만한 게 또 없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네. 몇 가지로 모든 것들이 다 압축이 되거든요. 그렇죠. 네. 정말 참아야 돼요. 네. 소통의 핵심은 참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다 하지 못하는 네. 맹글러리에 많은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죠. 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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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폭격으로 뒤쪽 라인을 살짝씩 파고들어서 아, 슬로우 걸었지만 네. 그렇죠. 이게 드루이드의 브리딜! 남고 아, 날라 아닙니다. 킬은 네. 핀이 다 먹네요, 와인이. MVP 노리나요? 네. 네. 맨 오브 더 매치 노리나요? 네. 이거 많이 네. 무너지고 있는데요. 타워까지 아 센스플레이 혼자서 타워를 못 막죠. 턱 먹고 야 진짜 무적한 대의 그 와인 선수의 핀을 보면은 루아 예, 아 진짜 일시도 그렇고 아군 예, 예. 아군을 지키는 능력도 그렇고 그러니까 엇박자로 좀 땡긴다라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네. 상대방이 예측을 못하게 땡기는 게 잘하는 건데 그런 모습을 또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명이 네, 그냥 네. 원래 핀으로
네, 와인 선수가 정말 빛이 나는 플레이를 펼쳐줬는데 핵팀 상대로는 핀이 더 빛이 나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5대2 돈이 거의 버는 5천 정도 앞서 나가는 무적함대. 그러니까 핵팀 입장에서도 이니시를 마음껏 못 여는 게 핀이 어쨌든 왔어요. 또 왔어요. 뒷공간에 오자스비가 지금요. 망고 피 다 물었는데 망고가 체력이 골피가 사실상 골피됐고요. 자 드레이더 드레이더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늦죠. 죽어라 나다 푹 푹 푹 예. 흑깃을 노렸지만 어쨌든 흑깃이 버텼고 그 다음 타켓으로 그 아다지오로 노렸지만 아 이미 스킬과 더불어서 그 데미지를 이미 한테 넣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다지오를 잡아낼 수 있는 딜링이 부족했습니다. 그렇죠. 에이스 뛰었으니까 피 다 차면서 타워 두 개 깼고 다시 볼까요? 여기는 뭐 타워 그러니까, 이게 투기장이 못 받는 사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많이 나왔었지만 투기장이 핀과 흑기세계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다지오가 뭔가 그나마 좀 노려야 되는 건데. 심판 활용이나 이런 것들로 그냥 버티기가 그러니까 아다지오 자체도 생존력이 굉장히 좋은 영웅이라 잡을 게 없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그렇죠. 뭐, 안 되면 그냥 발 밑에 그냥 궁 깔아버리면 그냥 다 땡 하는데요. 아다지오랑 핀이 뒤에서 딱 버텨주니까 네 흑기씨 망보 선수가 앞에서 그냥 자유자재로 네.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자 상태 체크하고요. 자 핀 궁은 항상 온 상태. 한 명 땡기지 않습니다. 네. 두 명도 땡겨져요. 아 이거 진짜 이거는 예측샷이었는데 잘 피했어요 핵팀이. 자 이러다가 조금 누가 튀어나오는 것 같다. 자 도발 한번 걸고 드루이드 선수는 저 뒤에 있고요. 그리고 핀이 왔다 갔다 하고 흑킷이 맨 앞선에서 어그로를 끄니까 핵팀 입장에서는 누굴 물어야 될지 모르는 네, 거예요. 물어도 되는 흑킷 네. 앞장서야죠 당연히요. 그리고 땡겨줄 거니까 드루이드는 뒷포지션이 맞습니다. 뭐? 이래 빠지냐? 그럼 우리 타워 밀어. 타워 갖고 갈 거야? 너무 완벽한 네. 조합에 완벽한 포지션인데요, 무적함대. 오, 돈이 9천 차잖아요? 와, 아직 크라켄도 안 나왔는데? 진짜 싸우기로는 정말 둘째 가라면 서로 할 팀 아닙니까, 핵팀이? 네. 싸움으로 어떻게 경기 빨리 끝내는 걸 여기까지 왔는데요? 근데 지금 본인들이 원하는 싸움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아, 무적함대 정말 준비 철저하게 해왔습니다. 자 그리고 좁은 데서 만났죠? 아 이게 자기가 그냥 자 망고가 앞에서 몸으로 맞아주고 있고요. 땡기야 한번 땡기면 아다지오가 그 상처 폭격 위에서 싸워도 될 정도로 무적함대가 많이 앞섭니다. 에이스 20초만 이거 어디까지 갈 수 있죠? 강제로 들어와서 지금 깨볼만도 하거든요. 지금 불피거든요. 불피 불피라서 지금 아이템도 잘 나와 있는 상태라 아니면 하나만 아 쌍둥이 하나 더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거 강제로 그냥 깰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상대 다 나오는데 버스로 갑니까? 강제로 강제로 1점 4 끝내 자 그리고 바라던 우스커리 1점 4 자 VIP 우승 14분 30초 와 전격적으로 끝내버렸습니다. 드디어 우승? 우승을 하네요. 네 뭐 네, 이미 이후에 사실 계속해서 도전을 해왔었는데 번번이 우승 타이틀을 가져가지 못했었더니 무적함대 한국에서 거의 최고 뭐 거의 아시아에서 최고 이런 소리 듣던 무적함대가 유독 VIPL에서의 타이틀이 없었단 말인데 이번 시즌에 드디어 우승을 해냅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벌어지는 우리 VIPL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결승에 별로 못 갔어요. 그렇죠. 무적함대 그랬죠. 아, 그 무적함대 팀이 정말 우승컵 빼고 다 가진 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많이 못 가진 거예요. 우승컵 펌 빼고 다 가졌으면 가장 중요한 거를 지금 팀이 우승컵 안 가면 뭘 가질 수 있는 게 있어요. 활용 정점을 찍네요. 네. 자 그리고 경기 내용이 완벽했고 그리고 특히 또 한안전 그거는 사실 뭐 북미는 모르겠는데 하나는 진짜 안 넣을 줄 알았거든요. 많이 실력이 업됐습니다. 우리 그렇죠. 한국의 전반적인 실력들이 많이 업돼 있고 또 그 중심에는 무적함대가 있었다. 네, 무적함대를 중심으로 이제 돌아가는 이런 한국의 이제 뭔가 그 분위기를 보여주는 또 한 시즌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시호장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레인 쪽에서도 드리드 선수가 압박 잘해주고 정글 쪽에서도 카운터 정글 잘해주고 네, 전체적으로 맵 크게 넓게 쓰면서 동시에 본인들이 취할 것만 딱 취하고 빠져주고 시간을 끌다 보니까 어느샌가 무적함대가 아이템이 하나 둘씩 앞서고 네, 그러면서 본인들이 원하는 싸움을
이렇게 흑깃이 정말 날아다니는 상황, 그리고 핀이 중심을 잡아주고 아다지오가 프리디를 하는 상황, 왜 한타 때마다 그런 상황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좀 축기장 깔면 뭔가 좀 보호가 되든가 해야 되는데 축기장이 사실상 좀 의미가 없어요. 네. 상대 조합이 축기장 자체에 영향을 거의 안 받는 조합이라서 이게 스카이보다는 오히려 차라리 저 상대 조합에는 그냥 자기가 잘했던, 본인이 잘했던 뭐 다다손의 스카프라든가 이런 포킹이 되는 이런 영웅이 있었다면 모르겠는데 또 이것도 스카프를 할 수가 없는 또 상황이 되어버려서 앞 경기에 그냥 호되게 당해버렸거든요. 그렇죠. 네. 어쩔 수가 없는 좀 상황으로 만든 게 무적한 때가 잘한 거죠. 그렇죠. 원래 자신의 포지션을 또 가져가지도 않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보신 바와 같이 자, KT VIPL 자, 시즌 3 자, 영광의 우승 타이틀은 무적함대가 차지했습니다. 무적함대 항상 뭐 우승 후보로 꼽혔었는데 솔직히 안 못 간 거죠, 그때까지. 네. 예. 자, 드디어 예. 우승 이제 타이틀을 가져갑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지금 잠시 후에 그 시상식을 보도록 할 텐데 4천만 원의 상금, 2,500만 원 빵. 결국 무적함대. 경험만은 무적함대가 이기네요. 그렇죠. 사실상 이전까지는 셋이서 나눴을 때 네. 그 공이 하나 부족했었어요. 네. 아 근데 마지막에 채우네요. 마지막을.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오늘 결승전 보내드리고 잠시 후에는 3위, 2위, 1위에 대한 이번 KT VIPL 시즌 3 시상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시상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잠시 뵙겠습니다. 미래를 위한 전투가